춘천 서면 도서관에 왔습니다. 이 앞에 산책로가 있는데 이뻐서, 그림이 이뻐서 이쪽으로 왔어요.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 네, 이렇게 자전거 도로도 있고. 예, 바로 밑으로 계단이에요. 예, 계단 밑으로. 가볼게요. 아직까지 플라타노스가 꽃이 날리고 있네. 이 앞에 나무에 꽃들, 이거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.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, 이뻐요.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서면, 춘천 서면이에요. 서면. 여기서는 조금 더 가면 신메대교 나오고, 좌측으로 가면은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. 춘천 서면 도서관입니다. 도서관 옆에 공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한번 깊이 한번 둘러볼게요. 자전거 세움터라고 해갖고, 이렇게 자전거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. 크로바. 크로바도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. 이렇게 벤치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. 중간중간, 여기 보면은, 이게 뭔가, 이것도 주역물인데,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애기 똥풀도 있고, 네. 그러면 여기 하얀 꽃이 뭘까요? 하얀 꽃은 쓴바귀꽃. 여기 쌉싸름한 쓴바귀꽃 피어 있네요. 보면 앞쪽에 쓴바귀꽃이 많이 있어요. 저 앞쪽으로도 많이 피어 있고. 아우, 아직까지 철쭉이 남아 있네. 옆에 보면 철쭉도 보이죠? 네. 바람 불면은 이렇게 저기 저 태양열로 해갖고 전기시설 하는 것도 있고. 네. 뻐꾸기 소리도 들려요? 뻐꾸기 소리도. 뻐꾹뻐꾹 소리도 들리죠? 뻐꾹뻐꾹 하는 소리. 뭐 한 바퀴 뺑 돌아도 한 30분 이상은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. 공원 이렇게 앞에 마련되어 있고요. 지금 날씨가 화창해서 딱 걷기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. 이 앞에 철쭉, 철쭉도 아직 하얗게 펴 있죠.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올 수 있는 산책 코스예요. 제가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. 뻐꾹 소리, 뻐꾹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. 여기 앞에 보면은 노란 애기통풀 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. 여기는 거의 뭐 생태공원식으로, 이 앞에가 의암호예요. 의암호.
의암댐에서 가던 돈 물이 이렇게. 여기서 뭐지? 오, 뭐가 날아가는데?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네요. 여기 붕어 같은 거 많이 올라올 것 같아. 그죠? 생태 숲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. 춘천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. 춘천 서면 박사마을 쪽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공원이에요. 이 앞에. 저 앞에 보면은 흰 두루미가 보이죠? 사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그죠? 저 앞에 보이는 게 중도로 가는 다리입니다. 다리. 네. 중도로 가는 다리. 원형으로 아치 있는 게 중도로 가는 다리. 레고랜드로 가는 다리예요. 서면입니다. 여기는 서면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숯불이 이렇게 돼 있어서 붕어, 잉어들이 와서 산란하는 그런 장소예요. 가장자리. 저 아저씨. 뭐 낚았나? 이제 찌를 해갖고 놀리시고 계시네. 공원이 생태공원인데 넓어요. 엄청 넓어요. 앞에 보면 조형물도 하나 보이고 한적하게 이렇게 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. 한 바퀴 뺑 돌아도 되고 저 앞쪽으로는 자전거도 좀 이제 바이크 타시면서 한 바퀴 돌아가시는 그런 코스예요. 여기서 이어지진 않고 여기서 끊어져서 바이크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렇게 해서 외곽도로로 해갖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. 보이죠? 자전거 타시는 분들. 중간에 보면은 첨벙첨벙해요. 막 물고기들이 첨벙첨벙합니다. 잉어, 붕어 어마어마하고 여기서 산란하는 그런 곳이라 저 앞에 있는 새가 잡으려고 이렇게 살금살금 가고 있어요. 바람 던지면 살짝 불어서 시원하고 좋습니다. 오늘 토요일이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한적하게 이렇게 나와서 산책 코스로 이렇게 좋아요. 네. 절집도 아직 펴 있어요. 괜찮죠? 여기가 춘천 서면에 서면 도서관. 도서관 앞에 있는 그런 산책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서면 도서관이에요. 생태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한 번씩 오셔갖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. 넓고 한 바퀴 딱 돌 수 있어요. 그런 정도. 아, 좋죠? 춘천 서면에 있는 서면 도서관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. 예. 오시면 한 번씩 한번 들려보세요. 아주 경치도 좋고 힐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. 예. 춘천 서면 도서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